인어를 닮았다는 환상의 동물, 듀봉을 만날 수 있는 곳. 세계 7대 수중 불가사이자 세계 다이버들에겐 꿈의 여행지, 바로 이집트 홍해입니다. 신이 처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성스러운 신화이자 그리고 선지자 모세의 생생한 흔적들이 살아 숨쉬는 곳. 거친 동사막에서는 마음속 오아시스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짜릿한 모험과 진한 감동이 함께 있는 여행자들의 영원한 파라다이스. 설레는 만남이 기다리는 홍해로 떠납니다. 직항을 타도 타슈켄트를 잠시 들러 15시간이나 걸리는 이집트. 때문에 쉽게 갈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카이로에서 비행기로 40분. 시나이 반도의 교통요지 샤르멜 쉐이크에서 다시 차로 2시간을 달려 홍해 연안의 도시 다합에서의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랍어로 황금을 뜻하는 그 이름처럼 다합의 첫 인상은 햇살이 반짝이며 부서지는 푸른 홍해였습니다. 이집트가 메마른 사막의 나라라는 건 저만의 편견이었을까요? 다합은 전 세계로부터 온 여행자들로 거리 풍경부터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푸짐한 아침 한 끼가 2,000원에서 3,000원. 가난한 여행자들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다합 최고의 명물은 볼수록 빠져드는 짙은 에메랄드빛 바다입니다. 시리도록 푸르른 한국의 가을 하늘을 꼭 닮은 듯 합니다. 저쪽 보시면 저쪽은 제가 길 따라온 사막이거든요. 불과 몇백 미터 안 돼요. 불과 몇백 미터 안 되는 곳에 사막이 있고 그 바로 옆이 이 맑은 바다가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바로 옆에 바다가 있으니까. 이게 또 다합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산호초가 많고 바람이 많아 서핑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여행자들이 푹 쉬고 홍해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배려가 완벽합니다. We've been in Egypt for one month. And we knew that Dahab was the most relaxing, better than we expected. Yeah, it's more relaxed. It's nice. Too much fish and so beautiful corals. Too much corals. It's really nice. It's fun. Sun. When the sun is shining, it's beautiful colors in the water. 제가 다합에 온 가장 큰 이유 역시 바다와 관련 있는데요.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 볼로홀에서 난생 처음 프리 다이빙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I'm looking for trying free diving in blue hole. You need to practice first before you can go down to the blue hole. You cannot just go blue hole. It's 120 meters deeper. Tomorrow. Yeah, you could start tomorrow. Tomorrow. Yeah. 반나절 이상의 이론 훈련을 사전에 꼭 받아야 한다는데요. 프리 다이빙 홍보 동영상 그 단편으로 찍은 걸 봤는데 와 진짜 그거를 이쪽 블루홀에서 찍었어요 또. 근데 와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절벽을 쫙 내려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프리다이빙은 영화 그랑블루로 더 유명해졌는데요.
공기통 없이 맨몸으로 하기 때문에 다이빙의 꽃으로 불리지만 그 전에 목숨을 건 서약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프리다이빙 워낙 이 소문이 자자한 익스트림 스포츠라 긴장이 좀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서기엔 푸른 홍해가 저를 유혹하더군요. Hello. 이집트의 세계적인 해양 스포츠의 천국이 있다니 저도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해양 스포츠 하면 고가의 장비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여기서는 동전 몇 개로 빌릴 수 있습니다. 5파운드 올 데이 엄청 싸네. 5파운드면 물가에서 하루 종일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한 1,000원 정도죠? 네. 오케이. 네. 네. 'Cause that's special for backpackers, you know. You can make a snorkeling here for £5 all day. You can stay in the camp here for £5-10 a night. It's too much you can do it here at the backpacker. Dahab, it is the best. 다합에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스노클링입니다. 카페인데 바로 한 발만 내디디면 바로 바다예요. 장비 대여로 1,000원에 음료수값만 보태면 바다 곁 명당 자리에서 하루 종일 홍해를 개인 수영장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겠죠? 체면이나 망설임 따위는 훌훌 벗어 던지고 온몸을 던졌는데요. 카페에서 겨우 한 발자국 앞에 이토록 매혹적인 수중 세계가 숨겨져 있었네요. 산호초 주변에 산다는 더블 베어드 래빗 피쉬가 절 반기더니 강아지를 닮은 귀여운 외모의 전복어는 황급히 숨을 곳을 찾습니다. 놀라움은 끝이 없습니다. 산호초 너머로 저를 구경하는 듯한 이 녀석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종류의 곰치입니다. 이쁘장한 라인드 서전 피쉬는 날개처럼 긴 꼬리가 매력인데요. 끝없는 산호초 군락을 따라 더 깊이 내려가 봤습니다. 토끼를 닮은 더블 베어드 래빗 피쉬 떼가 저를 안내해 주었는데요.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보기 드문 라이언 피쉬까지 수면 바로 밑까지 환상적인 물고기 근무가 펼쳐졌습니다. 대박! 대박! 꿈결 같은 수중 세계가 해변 바로 앞에 숨겨져 있다니. 한번 오면 다시 오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말이 이해가 가더군요. 다합이 장기 여행자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숙소입니다. 해변에서 걸어서 겨우 3분 걸어서